아, 나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세계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야리한 디자인.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좋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쥐면 손에 치압이 되고, 문 되면 삿된 게 물러나고. 금강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대따 좋은 금강저. 특수하게 만든 금강조입니다. 특수하게 만든 금강조. 여기에 산이 다섯 개가 있어. 산이. 큰 산이 하나 있고, 주변에 작은 산이 두 개씩 있어. 여기 뿌리입니까? 아니, 이거 연꽃이야. 연꽃이 이 산을 받치고 있는 거야. 연꽃이. 1월 오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 1월. 해, 달. 오악. 큰산 다섯 개. 1월 오봉이라고도 써요. 큰 봉우리 다섯 개. 예, 그래서 임금님 뒤에 보면 병풍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운데 산이 큰게 있고, 이렇게. 해,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악. 오악이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방 중앙에 큰산 다섯 개를 딱 설정을 해서 그거를 장악하고 있으면 대지 위에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 그 다음에 일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내가 주관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임금은, 이렇게 산과 해, 달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땅과 지상과 어떻게 보면 하늘까지도 주관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옛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았으면이지. 오래 산다는 건 아니고, 오래 살았으면. 그래서 해달이나, 오악처럼, 산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소나무나 이런 그림들이 나와. 예전 사람들은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십장생이잖아, 십장생. 들어봤죠?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오악. 오악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해 달이 있어요. 요 안에다가 해 달을 넣었어. 해 달을 넣었어. 그래서 해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해는 삼조고예요. 까마구가 있고, 까마귀 꼬리예요. 삼조고. 예전에 그 주몽 드라마 이런 거할 때도 삼조고 나왔었는데. 예,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요 삼조고가 어떻게 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거든요. 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셋이라는 거예요. 음은 짝수 2조고, 다리가 두 개, 양은 3조고, 발도 대부분 세 개예요. 발도 세 개, 이렇게. 근데 저는 왜 태양을 까마귀로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해를 보면 두 가지가 까만 게 보여요. 하나는 흑점. 아니, 이렇게 눈으로 봐도 보여.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태양이 밝기 때문에 좀 보고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태양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아는데, 보면 태양이 좀 있으면 검해져요. 주변이 너무 밝아서 그래. 그래서 안이 살짝 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태양을 까마귀로 보는 일이 있어. 그리고 그 까마귀 이름이 준호라고 하는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름도 있어요. 준호야, 준호. 걔가 어디서 사냐면, 부상이라고 하는 동쪽 바다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부상이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집으로 해서 아홉 마리가 살아. 아홉 마리가. 아홉 마리가 살아. 그리고 걔네들이 교대로, 이 부상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까마귀들이 아홉 마리가 살다가 교대로 한 마리씩 나와. 교대로. 8일 쉬고 하루 일하는 거지. 그게 태양이야. 근데 하루는 저 아홉 마리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예, 요임금 때 동시에 나와서, 얘라고 하는, 천신이, 얘라고 하는 천신이, 화살로 쏴서 쟤 중에서 여덟 마리를 죽여. 그리고 한 마리가 남거든요. 그거 진짜 아찔했다. 화살로다가 그걸 쏴서 떨어뜨리는데, 이게 탄력을 받으니까 멈추질 않고 아홉 번째까지 쏠 뻔했다는 거잖아. 그걸 요임금이 딱 보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갖고 화살을 감추는 바람에 아홉 번째가 살아남은 게 지금 걔예요. 걔갈 뻔했다. 태양이
태양이 그때 죽었으면 야, 그거 어떻게 살았겠어, 인류가.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 건 요임금이다. 아니 그냥 중국 신화예요.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회남자하고 산해경에 나와. 그렇게 해서 태양은 3조고. 근데 그 다리를 씌워봐야 돼. 다리가 3개냐 2개냐 가지고 이게 논점이거든. 고구려 쪽, 우리 한반도 쪽 영토에서는 3개짜리고 중국은 2조고예요. 그리고 이 3조고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일본까지 간다고. 그래서 일본 축구 대표팀 마스코트가 3조고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아직도 까마귀 숭배가 있어. 우리는 까마귀 숭배는 없고 까치는 선호하고 까마귀는 안 좋다라고 봤어요. 까마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 아직도 까마귀 숭배가 일본에는 남아 있어요. 이게 재밌다고. 그래서 요 태양, 그 다음에 달에는 토끼가 살아. 토끼. 달에는 토끼 산다. 요 자세히 보면 이쪽에 토끼가 있어.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어. 그 토끼가 누구냐면 요 얘 부인이에요. 항아라고. 항아. 어렸을 때 항아라는 표현을 들었으면 진짜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칭할 때 경국지색. 경국지색은 서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서씨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미녀 스파이. 서쪽에 사는 시씨라는 뜻이에요. 그 서씨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월궁항아라는 표현이 이 항아예요. 달에 사는. 그래서 달에는 이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달은 참 이쁘다. 그래서 요 얘의 부인이 항아인데 요 항아가 얘네가 원래 신이에요. 하늘에 살던 신. 근데 이 임무 때문에 얘가 내려온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를 데리고 내려. 이게 출장 갈 때 마누라를 데리고 가는 게 정당한가? 나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까마귀들이 이게 준호라는 애들인데 얘가 하느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쟤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잘못하기는 했는데 8마리가 죽으니까 하느님이 짜증이 나서 얘네가 못 올라오게 닫아버립니다.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이라도 하늘에 못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죽어요. 죽는다고. 아니 그냥 설정이 그래. 왜 그러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설정이 그래. 설정이 그래. 신화나 이런 거는 따지는 거 아니다. 그냥 그들은 그랬어요.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가 못 올라가게 되니까 얘네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불사를 잃어버렸어. 원래 신은 불사인데. 그래서 얘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활에 능한 사람이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서왕모에게, 불사액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곤륜산입니다. 실제적인 산은 아니고요. 중국에 곤륜산맥이 있긴 한데 실제적인 산은 아니고요. 그 전설에 나오는 산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백산 신단수로 단군 환웅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전설적인 산이에요. 그래서 이 곤륜산에 가서 서왕모를 만나. 서왕모가 지상에 있는 신선의 오야붕인데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게 되게 이쁘게 묘사된 경우도 있고 약간 호랑이같이 묘사된 경우도 있어. 그래서 만나. 이 서왕모 만난 사람이 얘 말고도 나중에 목천자경에 보면 중국 주나라 황제도 만나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데 서왕모한테 가서 불사약을 이제 얻어와요. 이 굉장히 이게 동아시아 영웅신화거든요. 헤라클레스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천신만고 끝에 곤륜산에 가서 서왕모에게 불사약을 받아요. 그리고 그 불사약을 받고 마셨어야 되는데 돌아왔다는 얘기지. 돌아와서 항아한테 옵니다. 그 불사약은 애석하기도 1인분이었고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 진짜 재밌는 건데. 그 불사약을 가지고 와서, 이게 불사약이야. 불사약을 가지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마누라 허벅지를 베고 잠이 들었어. 야, 불사약 내가 갖고 왔다. 근데 1인분이다. 1인분밖에 없네. 그리고 마누라 허벅지를 베고 잠이 들었어. 마셔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할것 같아요? 이거 마실까? 나 때문에, 나는 원래 신이었는데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 마셔야 되나? 남편 먹고 나는 죽어. 어때? 마셔요. 마신다고. 마신다고. 근데 남편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판단을 한 거지. 일단 마셨는데, 아, 이걸 어떻게, 그래서 친다니까. 치는데, 하늘은 닫힌 거지. 하늘은 닫힌 거지. 그래서 달로 간다는 거예요. 달로. 근데 이 항아가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미인이에요. 항아가 제일 이쁘고, 그러니까 선녀 중에서 최강이에요. 얘가 선녀 중에서 최강이야. 그리고 선녀보다 이쁜 게 인어라고 내가 얘기해 줬잖아. 인어가 더 이뻐요, 선녀보다. 근데 인어보다, 인어 중에는 최고 이쁜 애가 안 나와. 근데 선녀 중에는 얘가 최고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어보다 급이 높을 거야. 그래서 항아가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어디로 갔냐면 달로 가요. 달로 가는 와중에, 얘가 일어나고, 깨어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인지해서 황하를 죽이려고 활을 시위를 댕기는데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활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달까지 갈 수 있겠어요? 뭐가 또 응이에요. 되게 말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 태양은 활로 조졌거든. 근데 달까지는 못 간대. 이게 또 설정이 좀 야리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태양이 더 멀고 달이 가까운 거고, 그냥 옛날 사람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달하고 태양하고 같은 거리면 태양을 쏴서 떨어뜨렸으면 달도 맞출 것 같은데 달은 안 된대.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왜라는 의심을 가지면 안 돼. 신화를 접근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결국 얘는 나중에 죽어. 그런데 마누라가 그렇게 이쁜데 마누라도 뺏기고 불사약도 뺏기고 그 뚜껑이 열려서 마지막 저주를 해서 너는, 그건 굉장히 좀 슬퍼요. 온유월에 진짜 서리가 내리는 저주가 되거든요. 너는 가장 추한 두꺼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황하가 달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두꺼비로 변신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달의 상징으로 두꺼비가 썼었고, 그 다음에 두꺼비가 이쁘다는 상징, 황하 때문에 이쁘다는 상징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식을 떡두꺼비 같다. 복두꺼비, 떡두꺼비, 예, 진로 두꺼비, 그 다음에 돼지 이전에 두꺼비가 있었다니까, 저금통에. 돼지는 돈, 돈가스 할 때 그 돈이라 그래서 돼지 저금통이 유행한 거고, 그전에는 그게 복두꺼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좀 괜찮으면 집에 두꺼비, 금두꺼비 있는 집이 있어. 금두꺼비도 하나도 없으면 그냥 슬픈 거예요. 아니, 집에 있다니까, 예전에. 근데 왜 저런 두꺼비를 선물하지? 그게 복이고 이쁘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돈을 잘 모은다는 게 있었을 거야. 두꺼비 파리 먹듯이라듯이 이렇게 먹고 나서 뚝 이렇게 뱉어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게 쌓인다, 모인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세 발 달린 두꺼비 있잖아. 그게 돈 들어오는 두꺼비잖아. 왜냐하면 엉덩이에 그 항문 대신에 다리가 달려있지. 그래서 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배에 모인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몰라서 돈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비 저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토끼, 아니, 두꺼비가 된 거고, 그 두꺼비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이런 걸로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이거 정확하게 다 알아. 근데 두꺼비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편에게 불사약을 주기 위해서, 절구를 쪄. 그게 떡방아야. 약방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약방아. 그래서 그게 불사약을 만드는 거예요.
두꺼비가 한나라 때 화상석에 보면 두꺼비가 이렇게 찍고 있는 것도 있어. 너무 좀 그렇죠. 왜냐면 두꺼비 몸의 신체 구조상 이걸 잡고 찍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고난도로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는 내가 남편한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으니까 그걸 배상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고요. 남편한테는 배상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토끼로 이게 바뀌어. 달이 두꺼비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충돌을 하면 운석 같은 게 충돌을 하면 그게 그대로 남죠. 그 크레이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벌집같이 이렇게 생겼지. 그 형태 때문에 두꺼비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꺼비 등이 그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두꺼비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달에 달 그림자가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두꺼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토끼 같기도 해. 그래서 토끼 설도 옛날부터 나와. 근데 부처님 그 본생담 572가지의 본생담에 보면 그중에 토끼 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을 하실 때 한 번은 어떤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분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토끼하고 수달하고 원숭이가 친구래. 친구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친구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자식들. 친구여가지고 그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린다. 라고 해서 원숭이는 과일을 갖다 주고 수달은 바다에 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뭐 조개나 이런 걸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서 푸트도 먹으면 되는데 야 그게 채식 좋은 거다. 그런데 그거 별로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여기서 수행자는 바라문교 수행자예요. 불교가 아니고 그래서 토끼가 불을 피워달라고 그러고 모닥불을 피워달라고 수행자한테 요구를 하고 그 모닥불을 피우니까 자기 몸이 그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소신공양이지. 그렇게 했더니 바라문이 시겁하더라. 이게 뭐냐. 짜증이 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정성에 감동해서 토끼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신통으로 달에다가 딱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담시의 배트맨처럼 달에 새겨진 토끼가 됐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융성해지기 시작하면 달의 상징으로 달 안에 토끼가 나오고 토끼가 이렇게 방아를 찢는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나오기 전에는 불교 전에는 두꺼비가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꺼비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토끼를 썼죠. 이 토끼하고 달은, 여기 토끼하고 달은 저것도 있어. 저 뭐야.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전통 가사에 보면, 가사 문양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 그걸 일월광이라고 그래요. 사천왕과 일월이 들어가 있어. 해와 달이. 전통 가사에 다 있어. 내가 가사 갖고 논문들도 썼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 가사에 있는 걸 가지고 저도 그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꼬다리는 내가 고려불화에 있는 연봉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왕관 디자인입니다. 왕관 같지 않아? 그리고 세상에 없는 걸 만들었지. 그건 뭐냐? 별입니다. 금강전은 이렇게 안 돼요. 금강전은 원래는 사방 십자형으로 나와.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 별을 만든 거야. 별을 만든 거야. 요거는 세계 없는 디자인이에요. 야리한 디자인.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 손가락을 끼고 줌을 누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만족도가 아주 좋아. 만족도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도는, 요 볼때기를 가지고, 이렇게. 쑤시고, 아, 이거 괜찮아. 굉장히 괜찮아. 나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는,
아, 이걸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나이 먹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도 쑤시고 이러면 찌르고 문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를 은고리로 만들면 목욕탕 가서도 문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 이게 금강저가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 이게 또 이게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내가 못하겠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수행자의 척추뼈로 만들었다는 썰이 있거든. 그 신화에 보면 그런 인도 신화에 또 나오는 거. 인도 신화에 나와. 아이 그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또 썰이 있어. 그냥 신화. 모든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없대. 그래서 그러면 내 뼈로 이러면서 또 뭐 이게 뼈숭배 어떻게 보면 살이 이런 이야기랑 섞이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랬다는 썰이 있어. 그래서 요게 최강의 무기예요. 최강의 무기. 인도 신화에서 최강의 무기. 제우스의 아스트라페처럼 벼락을 치는 무기.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좋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그게 있고 쥐면 손에 지압이 되고 쑤시면 좋은 에너지가 들어가 문 대면 삿된 게 물러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 이렇게 손에 주물르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주물르고 땡기고 돌리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괜찮아.